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ver 지난 60년 동안 자 mechanical processes 기계적인 과정들 자 기계적인 과정들이 develop, replicate 복제 함에 자 as는 따라서겠죠. 자 기계적인 처리 과정들이 복제의 감에 따라서 계속적용법 현재 완료에 자 behaviors 행동들 자 그리고 재능들 자 재능들인데 자 we thought는 삽입절이고요 여기서는 사실상 대생략구조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that were unique 했던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독특 인간에게 독특했던 과정 복제의 감에 따라서 여기까지 자 우리는 자, have had to 뒤에 의무 뒤에 동사 원형 바꿨어야 됐다 우리의 마음을 자 about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무엇이 자, set apart 분리시키다 자 우리를 분리시키는지 자 분리시키란 말은 여기서 뭐냐면 기계와 인간을 set apart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분리시켜서 사고하도록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꿨어야 됐다. As we invent more species of AI, 그러면은 우리가 발명에 감에 따라서 더 많은 종, 뭐 종이란 말에서 종류예요, 종류의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만들어감에 따라, 자 우리는 will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 자 수고로 be forced to 썼죠. 그러면 PP를 쓰고 강요되어지는데 to surrender 하도록 자 surrender 동사원형 항복하도록 자 more of 뒤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여기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자 무언가 아마도 자 독특한 거에 대해서 인간의 자 이런 것을 더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을 했어야만 했다 강요되었다 말이요. 인간의 독창성이 없어졌단 말이요. 자, each step of surrender. 각각의 단계의 항복에서 주어져. 자, 그 다음 동격의 지금 보호구조예요. 지금 뭐 수식어구로. 자, we are not the only. 자, 유일한. 자, 마음인데, 마음은 아닌데, that can. 자, 조동사 원형에. 자, play chess 할 수 있는. 체스를 하고. 자, 비행기를 날리고. 동사 원형에 3번. 음악을 만들고. or invent. 발명하는데, 자, mathematical은 수학적인 법칙을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자, 유일한 마음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 실제 주어는 surrender 해서 이 단계들은 will be painful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1, 2, 3, 4번을 하는 포기하는 단계가 will painful, 비동사 뒤에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이렇게 썼죠. 고통스러운. 고통스럽게 될 것이고 슬플 것이다. 아, 인간이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자, 우리는 자 will spend 동사 원형 쓸 것이다. 자, 다음 30년을 자,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indeed 삽입절이고요. 정말로 아마도 perhaps까지. 자, 다음 century 100년. 자 100년을 쓸 것인데 자 in 어디에서 자 전치사 뒤에 permanent identity crisis에서 여기까지 명사 들어갔죠. 자면은 영구적인 정체성 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데 자 continually 지속적으로 asking 하면서 자 뭐 asking 하면서는 실제로 누가 하면서 우리가 하면서 뜻이겠죠. 아까 주어가 we였어요. 앞에 여기 앞에 그래서 we가 우리가 하면서의 능동의 뜻의 분사구조 우리가 asking ourselves 물어보면서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묻다 제기대명사 문법 낼 수 있겠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what humans are good for 뭐 의주동이죠. 무엇이 인간이 good for 좋은지를 좋은지를 의역하자면은 인간이 소용이 있는지 라고 의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좋은 게 뭐가 있어 이거 소용 있어 우리? 이런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if we aren't unique, 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우리가 독특한 도구 제조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예술가나 자, moral, 도덕적 윤리학자들
이 아니라면은 자 then grow what if anything 자 if anything을 의역해야 된대 도대체 무엇이 자 도대체 무엇이 만드는가 우리를 특별하게 자 make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호의 형용사로 썼습니다 자 in the greatest irony of all은 가장 커다란 아이러니는 자 the greatest benefit of everyday utilitarian AI 자 가장 큰 이익인데 2점. 자, 2점인데, of everyday, 일상에 있어서의 모든 2점은, 자, utilitarian AI, 실용적인 AI, 실용적인 AI 한번 주의사, 실용적인 인공지능, 이, 자, will not be, 되진 않은데, 자, 비동사 뒤에 increased 과거분사, 뒤에 슉 가서 productivity 명사 나왔죠. 그래서 증가되어진 생산력 되는 게 아니고 혹은 economics of abundance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혹은 new way 자, 새로운 방식인데 of doing science 과학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첫 번째 명사가 자 1번 productivity가 명사 1번 자 그다음 economics가 명사 2번 자 그다음 or 맨 마지막에 new way가 명사 3번 이세 가지의 명사가 되는 게 이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AI에 자 그다음 비록 all of those will happen 비록 이것이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긴 하지만 이걸 이점으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무리됐으네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 the greatest benefit. 자, 이 사람 주장이에요. 가장 커다란 이익인데, of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도착에 가장 큰 이점은 단수. is that, 이런 게 1, 2, 3번이 아니라, 자, AI will help define humanity. define이 여기서 뭐냐면 정의 내리다는 거죠. 정의 내리는데, 인간, 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여기서는 약간 뭐좀 철학적인 고찰이 이점이란 말이에요. 철학적. 울음이야말로 다른 걸잘 제껴놓고 가장 큰 이점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human also be like AIs 인간은 또한 될 수가 있는 AI처럼 이러면 안 돼요 자그 다음 human will be liberate 해방되어지는데 from hard labor 힘든 노동으로부터 아니에요 또한 could lead 우리가 있겠는데 resolving moral dilemma 그럼 해결하는데 도덕적인 딜레마들을 해결하게 자 AI가 could compensate 보상하는데 감소를 인간의 지능에 우리가 멍청해짐을 감소해주면 안 되겠죠 노예되죠 그래서 인간의 철학적인 되돌아보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이점이다 라는 소재를 그래서 AI가 보시면은 I will destroy humans 오 얘들 발달하면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쫄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도 생각해보자 라는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위 등장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고찰에만 이점이 있다.